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몇 개를 장미허브 외목대로 그냥 아주 여리여리한 아이를 따로따로 하나씩 심어줬습니다. 이런 컵이나 이런 화분들에 심어줬는데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하나 그냥 풀떼기 같은 애 심어서 햇빛에만 내놨을 뿐인데 이렇게 통통하게 자랐어요. 지금 하나 외모인지 보여드릴게요. 이거 완전 외목대예요. 한몸이야, 한몸 말하자면. 근데 여기서 이제 아래쪽에 겨순만 떼주면 되는 거예요. 조금 제가 이게 지금 현재는 아래쪽으로 많이 들어가 심겨져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분갈이 하면서 위로 살짝 올려서 심으면 아래에 이렇게 순들 좀 떼주고 이렇게 하면서 외목대 형성이 저절로 된답니다. 여기 보이죠? 이런 키가 이렇게 생긴 애를 키운 애가 결과가 이 아이예요. 이 아이. 외목대 뭐 어려워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어렵지 않아요. 그냥 햇볕 듬뿍 보여주세요. 그냥 일반 상토에 마사 섞인 그런 흙에 흙도 그냥 그렇게 뭐 까탈스럽지 않아요. 얘들이 그냥 흙 그럼 성분만 좀 있으면 잘 자란 아이예요. 흙이 그냥 뭐 구애받지 않는 바닥에도 잘 자라는 그런 장미허브를 합니다. 얘는 작년에 제가 만들었던 아이예요. 이제 오늘 숨치기 하면서 얘는 위에 이제 그 입장들만 풍성해지면 되겠죠. 1년 만에 이 정도 자라면 굉장히 많이 자란 거죠. 이제 막 애들도 이제 자라기 시작하고 있어요. 목질화 되면 얼굴이 애들도 좀 작아져요. 막 풀떼기 상태에서는 얼굴이 통통하고 파릇파릇하다가 목질화 되면서 애들이 얼굴이 좀더 단단해진다고 할까요? 그렇게 변한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여린 애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사과 화분인데요. 양쪽으로 이렇게 심어서 이렇게 키워도 괜찮아요. 이게 어느 정도 커지면 따로 독립시켜주면 훌륭한 외목대로 성장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 심어줬어요. 이렇게 따로따로 또 심어줬어요. 지금 가로등 등에 등을 켜놓고 지금 하는 김에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장미호부 외목대로 키우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막 장미호부 진짜 너무 잘 자라잖아요. 그래서 너무 잘 자라서 귀한 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또 특별하게 예쁘게 꽃송이처럼 키워본다면 더 사랑받는 장미호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장미호부 또 외목대로 키우는 거또 의도치 않게 그렇게 되었네요. 너무 처음부터 외목대로 키우기보다는 이렇게 그냥 같이 겨순도 같이 자라게 해주면 훨씬 잘 자라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너무 풍성하게 자랐죠. 이 나무 요게 이렇게 따로거든요. 이렇게 어느 정도 자란 다음에 요 겨순만 떼주면 훨씬 애들이 튼튼하게 자라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막 여린 그 가지를 처음에는 정말 풀떼기잖아요, 이렇게. 초화 상태에서 이렇게 목질화가 형성되는 과정이 이제 되면서 목이 튼튼해지잖아요. 이렇게 목질화가 됐죠. 근데 그때까지 같이 이렇게 순도 어느 정도는 같이 키워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얘들이 더 빨리 더 예쁘게 성장하는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키워보니까. 벌써 목질화 하나가 이렇게 됐고, 외목대 하나가 이렇게 외목대로 성장을 했잖아요. 이렇게 숨만 떼주면 바로 외목대가 됐잖아요. 이쪽에 있는 아이도 제가 같이 묶어 놓을 만큼 여렸던 아이들인데, 이 아이도 똑같이 이렇게 겨순만 제거해 주는 거예요. 겨순을 제거해 주면 애들도 나름대로 또 이런 겨순들이 또 이게 햇빛에 이렇게 어느 정도 뿌리 내리면 이게 햇빛에 내놓으면 정말 애들 폭풍 성장을 해요. 이렇게 요 얘를 따로 심어주면 또 예쁜 외목대로 성장할 수 있겠죠. 완전 목질화가 됐잖아요, 이번.
불과 3월달 지나면서 밖에 내놨는데 한 3개월 정도 밖에 있으면 이렇게 짱짱하게 튼튼하게 큰답니다. 이 아이도 따로 요것보다 더 약한 아이들을 이렇게 묶어서 지금 제가 키웠잖아요. 요 아이도 이 포트에서 4개가 자라기에는 너무 좁죠. 그래서 얘를 따로 분리시킬게요. 이 아이도 뽑아서 따로 키울 거예요. 이렇게 잘 자랐죠. 얘도 따로 심어주면 완벽한 외목대. 예. 외목대로 잘 자랐죠. 이렇게 자란답니다. 너무 햇빛의 영향을 많이 받는 장미어버예요. 그래서 장미어버는 필히 심어서 진짜 햇빛에 내놓으면 이렇게 예쁘게 형성이 저절로 돼요. 그냥 꼭 아랫도리만 이렇게 딱 곁순들 떼주면 이렇게 예쁘게 잘 자란답니다. 얘들은 이제 지지대 없이도 클 수 있을 만큼 목질화가 진행이 됐답니다. 이 아이도 제가 작년에도 이 화분에서 제가 외목대로 길렀던 그런 화분이에요. 곁순 떼볼게요. 이렇게 어느 정도 키운 다음에 곁순을 떼주는 것이 애들이 제가 키워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처음부터 막 곁순을 너무 떼가면서 키우면 애들도 스트레스 받는지 같이 키우면 더 잘 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는 목대가 제법 컸어요. 그죠? 이렇게 예쁘죠? 예쁘게 컸어요. 얘는 지금 한창 크고 있고요. 이렇게 예쁜 목질하고 완전히 진행이 됐어요. 이 아이는 이렇게 어렵지 않답니다. 햇빛만 비춰준다면. 이 아이는 물구멍이 없는 곳이에요. 이 아이 목대 보여드릴게요. 지금 어제 비가 얼마나 와가지고 물이 차 있어요. 이렇게 완전히 외목대로 짱짱하게. 요는 키가 좀 작아요. 예쁘죠? 꽃송이처럼 예쁘잖아요. 다음에 좀 더 예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